상의 모입니다. 국물 약간 자박한 그런 두부 두리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마트에서 파는 두부인데요. 좀 이렇게 모가 좀 커요. 500g 짜리거든요. 작은 두부 300g 짜리 그거 한 두 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큼직하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등분으로 그리고 대파 좀 생긴 게 희한한 화분에서 지 멋대로 자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잘라주고요. 대파 한 반뿌리만 이렇게 송송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매운 고추 두 개도 이렇게 송송 썰어주겠습니다. 다진 마늘 조금 있으면 돼요. 약불로 했고요. 기름을 좀 두르고 이 두부를 먼저 좀 찢어주겠습니다. 그냥 하셔도 되지만 좀 모양을 좀 살리려면 찢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두부에 물기가 있어서 조금 튀긴한데요. 그냥 이렇게 처음엔 조금 튀지만 금방 없어집니다. 아래쪽이 완전히 노랗게 색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어 주겠습니다. 한참 있어야 돼요. 짜작거리는 그 물기가 다 빠지면서 아래쪽이 먹기 좋게 딱 이렇게 색깔 예쁘게 이렇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뒤집으셔야 됩니다. 이거 자주 뒤집어 주시면 부서지거든요. 지금 계속 약불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참 놔둘게요. 그러면 또 아래쪽이 또 다시 노릇하게 익어집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서도 한참 이렇게 놔두셔야 됩니다. 이게 불을 약하게 뒀기 때문에 잘 안 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보시고 색이 이것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일단 건져내 놓겠습니다. 여기다 양념을 할 거거든요. 네, 따로 담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두부 구우실 때 자주 뒤집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에 그냥 다 구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식용유를 조금만 넣겠습니다. 자, 한 스푼 정도만 넣고요. 다진 마늘 이렇게 반 스푼. 대파나 썰어 놓은 거 한 반만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를 저는 두 개, 저는 한 세 개 좀 많이 맑게 해보겠습니다. 기름이 조금 더 넣으면 더 자글자글 빨리 끓는데요. 기름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이게 안 끓어요. 그래서 기름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이 정도. 자글자글 끓으면서 고추기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불을 지금 아주 약하게 했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은 고추가 잘 타니까 조금 약한 불에서 고추 볶이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자, 진간장을 한 3스푼이나 4스푼 정도 너무 올리고당을 넣겠습니다. 자, 물 대신 올리고당을 이렇게 두 개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 이때 간을 한번 보시고 저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간장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게 양념이 약간 짭짤해야 돼요. 요때 드셔보시고. 왜냐면 두부가 싱겁기 때문에 이 양념이 짜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어 놓으시면 싱거워요. 두부를 지금 불을 아주 약하게 낮추거나 끄거나 하시면 돼요. 만들어둔 두부를 이렇게 가지런히 넣고요. 양념을 조금씩 끼얹어갑니다. 두부에서 물이 조금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냄비 따로 빌리지 않고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다 바른 다음에요. 자, 이제 불 약불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졸여주시면 두부 조림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멸치 육수 아니면 혹시 물이라도 좀 넣어주시면 좀 자작자작한 그런 두루치기가 됩니다.
멸치 육수를 조금만 자작하게 부어주겠습니다. 멸치 육수는 한 100ml 정도 부었고요. 자작자작하게 끓이면 매운 고추랑 대파 남은 거, 아까 대파 반 썼거든요. 이렇게 잘박잘박하게 끓여주면 됩니다. 약간 양념을 좀 짭짤하게 하셔야지 두부에 간이 되어요. 자, 이렇게 참기름 약간만 좀 뿌려주고요.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따끈한 밥이랑 드시면 맛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이거 밥이랑 또 아니면 이거 술안주 하시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두부를 이렇게 약간 짭짤하게 졸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 두부 조림 맛있게 드십시오.